정소진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목, 항상 상상만 했어요. 카우보이 모자, 성장을 가로막는 쫄바지, 홍대를 지날 때마다 두리번거리곤 했어요. 오늘은 혹시 보이지 않을까? 드디어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군요. 저 소진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방송 들으면서 시스루 니트 걸치고 있을 거예요. 오빠들 보여주세요. 모든 걸. 두 분은 정소진 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지영, 신재평의 모든 만만사. 자, 이지영 씨, 신재평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를 하나 잘 못 맞춰요. 오늘이 몇 번. 사상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든 막 이러고 왔어. 바보가 됐어요. 아, 그러게요. 시작부터. 오늘 특집이어서 약간 정신이 없죠? 다른 날에 비해서. 네, 이게 뭐든 이제 그 세팅도 하고, 마이크 세팅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안 잡혀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악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난잡하죠? 죄송합니다. 여기 스튜디오 아니. 예. 난 좀 진한 게 좋다. 난 난잡하고 그런 게 좋아. 아, 그래요? 아니,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연이 오늘 굉장히 난잡해요. 아. 결이 없고 이것저것 막 올라와요. 재평 씨도 약간 정신 없으시죠? 예, 오늘 준비 여러 가지 해오느라. 그러게요. 와,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옆에 파트너이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분의 얼굴을 뵙는군요. 인사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야. 예, 신재평의 파트너. 예, 페퍼톤스에서 베이스와 를 맡고 있는 네.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아. 아. 제가 이분을 강력하게 섭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네. 저희 UPD한테 꼭 오늘 유혹을 해라. 아~ 당신을 바쳐서라도 오늘 이분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만 했다 하면 본인은 굉장히 그 방송용이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을 하시는데 예. 매력이 철철 넘치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별거 아닌데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웃기죠? 어때요, 재평 씨? 지금까지 장원 씨의 캐릭터를 봤었을 때 어떤 분이신 거예요? 같이 오래 지내기는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아, 네. 뭐 평소에 진짜 이래요. 무슨 말을 되게 띄엄띄엄하고 이분이 또 출신이 충청도세요. 아, 느리시고 네. 한 단어를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한마디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무대 위에서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다 듣거든요. 아, 다 듣고 있다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많이 하세요? 오늘요? 예. 아,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오늘 대전에 고향에 갔다 왔어요. 네네. 그래서 충청도 기운을 좀, 충전을 했달까? 네. 예, 자신이 없네요. 아, 아 이상하게 웃겨. 이상한 매력이 있다. 몰입된. 그러니까. 네. 빠져지는 게 맞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얘기 듣고 보면.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집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공식 타이틀이 50일 특집 7일이라고요. 비공식 타이틀이 이게 다 윌슨 탓이다. 네가 청취율 모의조사였지. 라는. 어쨌든 그건 특집입니다. 자, 이 두 분 게스트들이 애장품을 여러분들에게 쏴요. 예. 하지만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문자나 콩으로 참여해 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을 이지영 씨와 신재평 씨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가시기 전에. 정답 있는 퀴즈는 아니에요. 본인들의 네. 취향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먼저 애장품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지영 씨.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네. 고급 양면 통가죽 아이보리 모던 가방입니다. 홈쇼핑이야. 와. 잠깐만. 뭐라고요? 고급 양면 통가죽 아이보리 모던 가방이에요. 고급 양면 통가죽 아이보리 모던 가방. 모던 가방. 예. 그건 뭔가요? 2년 전에 제가 홍대 앞에 지나가다 산 건데요. 홍대 앞 참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답지 않게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다닐라고 이제 집에 갖고 있었는데 애장품이 없더라고요. 하나 애장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어느 누구도 유희열 씨조차도 드리기가 뭐한 게
뜨거운 안녕이 담긴 유희열 씨 가이드 보컬이 있는 CD가 있어요. 이걸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기밀이네요, 기밀. 후렴이 소중했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유희열 씨가 한 거는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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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드릴 수가 없어요. 원곡이 훌라훌라 대잔치. 아,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희열 씨가 가이드 보컬 하나 해서 저한테 넘겨주신 게 있는데, 훌라훌라.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독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고급 양면 통가죽 가방이요. 예. 네. 얼마예요, 시가? 이게요. 15만 원 이상이에요. 네. 좋아 보이진 않는데. 거짓말. 15만 원 이상. 잠깐 보여주세요. 숨겨. 레자인데 뭘? 라이터로 불 붙이면 확 붙는 그런 이렇게 쏘라드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제가 안 빨아가지고 때도 있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가방 이렇게 들춰보면은 라이터 무슨 뭐 칫솔도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피크, 명암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야, 그렇군요. 일부러 청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에 먼지도 많아요. 아, 이지영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받으시면 그거 들어가시겠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재평 씨는 우리 유치한 거 하나 해보자.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게 탁 하면서 좀 전에 했어? 이거 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니, 화면으로 보니까. 3만 원 짜리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본인이 우기고 있습니다. 고급이라고. 예. 양면 통가죽이래요. 재평 씨는 뭐예요? 저는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한 방에 이렇게 센 게 없어 가지고. 네. 양으로 승부하려고 세 가지입니다. 예. 3종 세트. 예. 하나는 예.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프레디 머큐리로 변신하는 멜빵입니다. 예. 직접 가져오셨구나.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거 멜빵 맨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시켜놓고. 네, 진짜 프레디 머큐리가 되려면은 제가 우통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고. 알겠습니다. 멜빵 1종. 예. 2종은요? 그 다음에, 제가 라디오 전국 처음으로 와서 선곡했던 노래가 플로스테크 스퀴즈 박스의 엉클 치킨 스트레이크 렉이라는 노래인데. CD 주려고요? 예, 이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날 주지. 나 그 CD 되게 좋던데. 그럼 이건 이제 빼겠습니다. 아니. 아, 그렇군요. 2종. 예.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는. 아. 이게 지금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예. 네. 저도 이제 몇 장 없는 건데. 그건 안 돼. 저희 밴드에 이제 지금 같은 멤버이신 장호 씨가 그건 안 된대요. 나도 없어. 오. 근데 포장을 아직 안 뜯은 거죠, 지금 저게? 예, 제가 집에 이제 숨겨놓은 건데요. 2004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음반을, EP를 만들었거든요, 여섯 곡짜리. 예. 이거 지금 굉장히 귀해요. 절판돼가지고 예. 지금은 못 구하는 CD인데요. 맞아요. 집에 뒤지니까 이제 하나 불어나와. 저희 집에 한자 있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옥션에서? 옥션에 언제 올릴까, 지금. 근데 그냥 올리는 것보다 재평 씨 사인받고 올리면 몇몇 또. 응? 장원 씨까지 같이 사인 받고. 대강 위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선물들이니까요. 예. 지금 뭐 너무너무 귀한. 그리고 재평 씨가 6세부터 매던 멜빵을 예, 직접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코너 마지막쯤에 이 마무리쯤에 이 퀴즈 당첨자를 뽑고요. 2부에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을 직접 기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예. 예 먼저 지영 씨한테 한 곡 청해서 들을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선곡한 게 조용하고 좀 분위기 있는 노래인데, 좀 분위기가 이게, 이 노래 부를 분위기가 아닌데 어떡하죠? 난잡함을 뚫고 나오는 어떤 좋은 기운이 지영 씨한테는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두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연습을. There's a problem I can't solve it. 안 오죠 이거. 난잡함을 안 맞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 어필될 것 같아서 인기 독식할 것 같아. 기분 나빠요. 다른 노래. There's a problem I can't solve it. 호흡을 넣지 말라니까. 소녀들이 좋아한다니까. 자꾸 확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자, 지영 씨 노래 예. 청해서 들을게요. 제목이 Unbelievable Truth라는 그룹의 Solved라는 노래입니다. 네. There's
a problem I can solve it. Only way out is too hard now. There's another one when this one's gone. Can deal alone. You can't set it. What's a problem soon forgotten? Catching up with me and talking. Of a hero's so-called perfect life can send it alone. Can send me지금 막 그 인터넷으로 노래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영경 씨가 어머 저 팔근육 위로 살짝 도드러져 나오는 핏줄 하악하악 조서연 씨 저 섹션 팔뚝 하선정 씨 저 팔뚝에 한 번만 맞아봤으면 강예원 씨 지영님 팔뚝에 장근육 이상한 씨 팔뚝 어쩌면 좋아요 물어뜯고 싶어요 유수연 씨 888 김현정 씨 희열님 옆에 가서 소매들 찢어버려 주세요. 아, 이 얘기밖에 없어요? 노래는 별로래요. 팔. 모든 분들이 노래는 좀 아쉽고 창법도 좀 그렇고 팔만. 창법을 좀 바꿔야 될 거. 기타도 스트로크 좀 리듬이 꼬이고 있다고 좀 가고 있다 그랬는데 팔의 장근육은 너무 좋다라는. 아. 네, 오늘 미니 콘서트. 자, 이지영 씨와 함께 네, 첫 곡을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요? 기타 치다 보면 장근육이 이렇게 형성이 되나요? 저요? 네. 아 이게 카메라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 근육이 없어요. 어, 근데 야. 이게 오늘 좋네. 아 이게 음영이 잘 졌어요. 쪼이고 있는데 오 삼두박한데. 야.
아니, 저 이게 이상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어, 아니야. 평상시도 나름 뭐 지영 씨가 하체에만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보면은 유난히 쫄티를 입고 다녀요. 오늘 봐봐요. 장원 씨도 헐렁한. 어떻게 보면 그냥 네인가요, 그거는? 칼라네이는 아니죠? 오늘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나름 예뻐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재평 씨도 헐렁한 어떻게 보자면 옷인데, 지영 씨는 사이즈가 본인 것보다 막 90 정도를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원래 이런 거 다 입잖아요. 이효 씨도 이런 거 입잖아요. 제가요? 제가 그런 거 입으면 큰일 나요. 왜요? 정말. 진짜로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예. 아, 신호등이나, 아. 제가 입고 서 있으면, 수저? 아니요. 항상 이게 부인에게 거기 내놓으시잖아요. 아, 이거요? 예. 저는 요 라인을 줘요. 부위 삼각라인. 아, 그쪽에 자신 있으신 거고. 저는. 어. 네, 쇄골뼈 쪽에. 샤워하다 보면 물이 보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미니 콘서트 지영 씨의 그 곡을 한 곡 들었고. 근데 워낙 기타와 항상 그 매력이 있으시니까. 예. 기타 언제부터 치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어요. 제일 처음에 친 곡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친 거요? 제일 처음에 친 게 아마 기억이 안, 그냥 코드 뭐 이런 거 쳤을걸요? 예. 그러다가 전기 기타로 전자 기타로. 그쵸. 그 다음에 뭐 친 게 뭐 아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거였군요. 예. 사실은 근데 이지용 씨가 기타리스트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노래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기타 세션도 하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두 명 있어요. 어, 누구누구? 누노 베텐코트. 아, 익스트림. 그리고 이지영 씨. 아. 근데 헤어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어. 비슷하시잖아요. 어, 지금 재평 씨가 좀 그걸 따라 한 것 같은.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네. 자꾸 먹을 때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먹어야 되니까. 네, 먹고 있어요, 요새. 오늘 장원 씨는 이상한 악기를 예. 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 이게 기계인데요. 네. 그, 단추를 누르면. 그러면 리듬이 나와요. 리듬이? 예. 어. 리듬이 나오는. 리듬 박스네요. 예. 어. 리듬 머신. 리듬 머신. 그리고 이 카세트 데크는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데크 같아요. 아, 네. 저희는 구할 줄 알아요. 아, 진짜. 어떻게? 예. 아, 그거 여기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아, 그럼 왜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예. 그 예전에 빈티지 모델에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고 있는데 그 카세트 데크 지금은 전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거를 직접 잭을 연결해가지고 이 리듬 머신에 연결해서 있다가 플레이를 해주시나 봐요. 예. 저희가 어. 스피커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급하게 예, 뭐 아, 예. 요즘 가지고 뭐 나왔습니다. 레트로하게 그런 거를 추구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음질 뭐 그 옛날 음질 딱히 좋다기보다는 스피커가 없어서 아, 난 네. 속으로 역시 페프턴스 모더네. 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리듬박스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이게 아, 너무 예. 신기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평상시에는 장원 씨는 베이스 기타를 연주해 주시는데 지금 저렇게 자 39,900원에 어 저런 베이스 기타를 연주해 주시는데 예, 오늘은 예. 리듬 머신과 노래를 예 리듬 머신은 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 솔직히 예 버튼 하나만 예예 예. 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아. 행여나 이게 중요한 단추가 지금 눌릴까봐 지금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부에 2부 처음 시작하자마자 두 분의 노래를 청해서 들을 거예요. 무슨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희 노래 하셔도 돼요. 아 예 계속 들고 계셔. 경험이 노래? 없어서 저희 그 뉴 히피 제네레이션이라는 이 집에 있는 노래를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걸 라이브로 들어요? 무리인데요. 네. 답이 안 나오는 라이브인데. 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반대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예, 굳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이 리듬 머신의 기타로만? 예, 그 리듬 머신 정말 크게 해놓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 같은 멤버가 반대를 한 것임에도 무릅쓰고 하는 뉴 히피 제네레이션의 정말 단촐한 이 버전은 어떨지. 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떨지가 상상을 못 하겠는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2부에 두 분의 이 리듬머신과 노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씨도 이 지금 저희가 문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예, 예. 잘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예. 잠시 후 5초 뒤에 광고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나는 제가 페퍼톤스 음반 처음 아까 저 EP도 제가 샀었거든요. 네. 진짜로요. 정말요? 아, 진짜요? 저 페퍼톤스 광팬이었던 거 모르세요? CD로? 네. CD로 사고요. 이거 말고도 두 장 더 있어요. 아 진짜요? 저한테. 그리고
모든 앨범을 페퍼톤즈는 다 소장하고 있는데 항상 아. 들을 때마다 그 제가 항상 언제 이 친구들 팬클럽을 가입을 해서 맨 앞에 이 친구들이 공연하면 근데 나는 한 가지 내가 잘 몰랐던 게 데뷔 리더인 줄 알았어. 그걸 아니라고 안 순간 마음속으로 탈퇴해버렸어요. 농담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원래 저희가 좀 노래를 네. 지영이 형처럼 네. 능숙하게 못해가지고 아 능숙하진 않죠. 제가 노래, 저도 제가 보면서 노래를 딱 하고 아 저희는 외모로 승부합니다. 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보이는 라디오네요? 답이 안 나오는 아니 오늘 장원 씨의 네. 노셜 씨의 그 네. 독특한 어떤 중간중간에 뭐 추임새? 네 맞아요.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네. 개그적 본능? 아닙니다. 연출입니다. 그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아~ 원래는 얘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근데 뭐 라디오라 그런지 좀 그래서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보고 하시네. 있었거든요. 아 정말? 화면을? 장원 씨는 무슨 영화 배우 같아요. 멋있어. 연기를 하는 것 같고 재평 씨가 장원 씨 계속 쳐다보는데 쟤 왜 저런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니 장원 씨는 지금 그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예, 예. 지금 너무 공부 지금 마무리 중이시라면서요? 아 맞다. 지금 과기대 대학원. 예. 예. 아 예. 지금 거기는 얼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석사 과정 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한 학기 남겨놓고 있어요. 한 학기 예. 제일 바쁠 때네요. 아 예. 그 재평 씨한테 얘기 들었더니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그 막 논문 준비하고 지금 뭐 그러고 계시나 봐요. 연출이죠. 근데 저런 분이 막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 있죠. 약간 짜증도 날라 그러고. 아니 뭐. 아닙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공은 네. 예 경영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한참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전공이겠네. 매력 있어. 오, 알수록. 자. 먼저 여기 보내주신 것 중에 이신욱 씨가 노셸님 너무 귀엽대요. 아, 응? 아니, 감사합니다. 김은영 씨가, 아우, 나 장원 씨 너무 마음에 드네. 어떡하지? 어우, 임송희 씨는 재평 씨한테, 아이고, 내 애기. 어우, 잘한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 내 애기가 뭔가요? 내 애기. 내 애기? 왜, 그럼, 아, 억구 내 애기. 아, 그거예요, 그거. 마이 베이비. 예. 그리고 뭐 귀여워 뽕뽕뽕 다 두 분 너무 귀여워하시네요. 아 제가 봐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귀엽게 봤어요. 네, 모니터 상으로 너무 귀엽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게 노래가 좋다라는 얘기는 없고 지영 씨는 팔 작은 근육 얘기만 나오고 두 분은 너무 귀엽다고. 나 여기 나오는 거 반대했잖아. 자, 저희는 멋있는 게 꿈이에요. 멋있는 게. 정말. 예. 평생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저도 그런 게 꿈이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자,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니까요. 예. 다시 한번 그 상기시켜드리자면, 이지영 씨의 오늘 가지고 나온 애장품 다시 한번 설명, 짧게 뭐였죠? 아, 제 애장품이요? 네. 제목을 제가 복잡하게 적어서 네. 고급 양면 통가죽 아이보리 모던 가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재평 씨의 애장품? 저요? 고급 양면 포스트 모던 멜빵하고요. 네. 그다음에 CD 두 장 갖고 왔습니다. 여기 아까 멜빵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 멜빵 화면에 잡힌 걸 보시고서 예. 빨간 티팬티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재평 씨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그건 정말 애장품이겠네요. 그런 게 있다면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지영 씨의 퀴즈를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를 정답은 없고요. 올려주시는 사연 중에 마음에 드는 그거를 제가 이제 이지영 씨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독창성과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돼요. 예. 이지영 씨는 평소에 카우보이 모자와 쫄바지, 목을 조르는 손수건 등등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패션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세요. 자, 얼굴 믿고 마구 까불어대는 거죠. 이지영 씨가 다니엘 헨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 파티엔 장동건, 내노라 한웅, 뭐 권상우, 소지섭, 조인성, 유희열 대단한 인물들이 등등 다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지영 씨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그날의 베스트 드레서가 될지 이지영 씨의 평상시의 캐릭터와 여러 가지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세하고 또 기발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 한 분을 뽑아서 양면 레자 모던 가방이라고 해주세요. 네.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농담입니다. 네. 모던 양면 통가죽 가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예. 신재평 씨 퀴즈 잠시 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훈 씨, 예. 방송국 재밌죠? 지금. 아니, 좀 긴장을 풀까 하고 다리를 꼬아볼까 했다가 부닥쳤어요. 예, 전 국민 앞에서 실수하고 말았나. 나 뭐 콩소리가 나길래. 자, 이번에 지영 씨의 또 그 기타와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예, 빰빰빰 노래할게요. 아, 직접 또 이거 제대로 된 걸 직접 듣네요. 할까요 지금? 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걷고 있지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추억은 매달리는 기차에 녹아내리는 저 풍경 속으로 긴 한숨에 식어버린 내 손을 다시 잡고 싶다면 Yeah.
뮤트 커팅이 아주 예리하게 쫙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요? 재밌죠. 야. 근육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걸로 또 얼마나. 지금 장원 씨가 저한테 프로그램 시작해서 처음 말 걸었어요. 그것도 이효 씨입니다. 떨리는 거야. 아, 저도 떨려요. 예. 평상시에 이지영 씨에 대해서 장원 씨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좀 나쁜 마음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나쁜 마음? 예. 어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희는 볼품 없는데, 사람만 두 명이지 볼품 없는데, 예, 저희 한번 게스트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인기를 아사 가셨어요. 아, 그래서, 예, 좀 나쁜 마음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이 소중한 만남을 계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건전한 관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써먹어야겠다. 누굴 만났을 때, 오늘 뭐, 괜찮으셨어요? 오늘 이 소중한 만남을 계기로, 건전한 만남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 꼭 써먹을 테야, 이거, 언젠가. 자, 페퍼톤스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페퍼톤스의 퀴즈. 신재평 씨는 일주일 동안 모던 음악 만만세 선곡에만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뮤지션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 바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너가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없어요. 신재평 퀴즈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신재평 씨의 여자친구가 됐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남자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뭔가, 그냥, 네, 신재평 씨 여자친구가 됐다고 상상하면 돼요. 신재평 씨를 매일 아침 깨울, 확 깨는 모닝콜 음악을 여러분들께서 네.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됐다고 상상을 하고, 혹은 남자친구. 그쵸. 선곡의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역시 이 역시 신재평 씨 마음에 들어야 채택이 됩니다. 재평 씨 퀴즈는 지금 음악 관련된 퀴즈죠? 그렇죠. 아, 전 뭐예요, 맨날. 음악 관련된 거 원해요? 아니, 똑같이 두 곡씩 선곡해 오는데 뭐 맨날 모자 얘기만 하세요. 아, 나는 왜? 자꾸. 지영 씨는 안 그래도 너무 음악적인 이미지가 세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워낙 잘하시잖아요. 재평 씨가 음악 빼면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인물이죠. 재평 씨요? 예, 예. 사실은 재평 씨를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얘기할 게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은데 그 친구는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겠어요. 방송 불가용 어떤 멘트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저도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지 예. 알겠죠? 예, 예. 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중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심하거나 재미없거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지형 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지형 씨 잘 들어주세요. 예, 예. 그 파티에 과연 이지영 씨는 뭘 입고 가면 좋을까라고 퀴즈를 내드렸더니요. 6319님이 유희열이 꼈기 때문에 그 파티에 안 가버린대요. 수준이 안 맞는데요. 송한월 씨. 이지영 씨한테는 이런 게 예상대로 오는군요.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빨간 티팬티에 프레디 머큐리 멜빵이 좋을 것 같고 이진화 씨는 머리는 올백 흰색 민소매 나시 티 끝나시에 핫팬티. 오선영 씨가 백조 드레스만이 지영님의 도도함을 돋보이게 할 것 같아요. 강진아 씨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양말만 신고 가는 건 어떠냐요? 양말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진아 씨. 강진화 씨요? 네. 아, 근데 이게 좀 그렇네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뭐가 막 왔으면 돼요. 김은정 씨가 미소 하나면 된대요. 아, 미소? 옷은 필요 없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정. 그러니까 옷은 뭘 입어도 상관없다. 미소 하나면 있으면 된다. 역시나 음악적인 거 하나도 없네. 송지윤 씨, 채찍을 드셨으면 좋겠다. 이미지 앨범을 좀 미뤄라. 지금 출시 시기를 좀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김한나 씨,
기타만 메고 가는 건 어떠냐고. 예. 네. 뭐 이런 대다수가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되도록이면 헐벗고 가는 게 이재훈 씨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예. 네.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죠? 아니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뽑고 있어요. 예. 김선영 씨가 몸빼 바지에 조개백과 선글라스를 들고 가면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서기호 씨께서 지영 씨의 힘줄이 잘 보이게 비닐옷을 입고 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 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 거지만. 네. 솔직히 죄송한데 여태까지 올라온 건 제가 입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입고 싶은 건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입을 만한 걸 올려주셔야지. 유희열 씨가 입을 만한 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주로 이러고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데 네. 많이 못 보셔서 그렇지 새벽 3시쯤에 그 압구정동 오솔길 같은데 제가 입을 잘 다니기도 해요. 양말만 신으시고. 아, 그럼요. 저는 지금 다 마음에 드는 패션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의 또 연주와 노래를 청해서 들을게요. 아, 벌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원 씨를 반드시 섭외를 꼭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얼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요번에 예. 또 리듬머신이군요. 예, 그럼요. 저는, 이번에 보컬도 맡고 있습니다. 아, 어떤 예, 노래? 보컬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네. 예, 이번 노래는 저희 2집 앨범에 1집도 나왔었지만, 이번에 2집도 나왔습니다. 네. 갤럭시, 혹시 모르실까봐. 네, 네. 네 갤럭시, 야. 야. 형이 얘기하잖아. 예, 예. 갤럭시 투어리스트, 갤럭시 투어리스트라는 노래입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원래 라이너스 담요의 왕연진 씨께서 네. 그 육성을 예, 베풀어 주셨는데,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예, 좀 급해져서 네. 섭외를 좀 미뤘습니다. 연진 씨의 섭외를. 예,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연진 씨의 목소리를 장원 씨가 아, 제가 흉내내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이거 CD를 사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시켜보시면은요. 그러면은 갤럭시 투어리스트 부분에서 제 목소리 사실은 들립니다. 들리죠. 예, 뒤에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살짝. 예, 오늘은 제가 대장이 돼서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라이브 이후에 페퍼 존스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또 공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공연 바로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지금? 아, 예매를 공연 때는 환불 공연 때는 이제 연진 씨가 오셔서 불러주시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듣기도 전인데 장원 씨가 이걸 메인 보컬로 한다니까 그냥 불쾌해요. 별로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예, 그 네. 이 노래는 이 친구가 좀 반대를 했었는데. 계속 반대하지 네. 말아라. 당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불렀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예. 해서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예. 제가 또 사람이 자기 욕심도 조금씩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영어입니다. 아 그럼 하면 되나요? 네. 예. 예. 리듬 머신부터 좀 가동을.
deeper we fall, feeling dizzy with the sound of stars shining. Listen. Again, 송신음. To the Milky Way, we were flying away through this fascinating darkness. Try to see and remember this magical moment, never to forget. Something pulling down, I came back to the ground. I woke up in my own bedroom, but it can't be a dream, 'cause I still hear him saying, everything is real. I shot up through the dark and feeling the cold air run into my face. Never close your eyes, you're about to see the galaxy.끼가 네. 어 그런 교태들은 어디서 터득을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불쾌하실까봐 좀 노래 깼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갤럭시 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 한 번만 더 들으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 아 그건 긴장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어. 네, 저 의도한 게 아니고요. 너무 멋있어요. 갤럭시 이거요 끝에? 그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건데 숨소리 아까 숨소리 말씀하시길래 불라, 제가 또 불라, 예. 그 숨소리 좀 많이 넣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 좀 전달이 잘 됐는지 제가 너무 전달이 잘 됐고요. 그 저한테 보내주시는 의상이 네. 장원 씨한테 다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체격도 되게 좋으시고 제 순간 모든 의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잔 근육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 자 오늘 두 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지영 씨한테도 어려운 이 시간에 직접 기타 가지고 나와서 이 스튜디오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십사 하는 것도 어려운 부탁이었고 특히 또 페퍼톤스 분들은 네. 기타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음악들이잖아요. 밴드로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뭐 어렵지만 이렇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페퍼톤스는. 네. 지영 씨는 근데 뭐 공연장에서도 항상 구력과 그 매력은 뭐 이제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구력으로 구력이요. 아무튼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영 씨도 바로 공연 있잖아요. 예, 저 22일 날 데이 라이브라고요. 저희 해피로봇 아티스트들이 뭐 나루, 노리플라이, 장세영 씨, 저 그리고 세렝게티 이렇게 다섯 팀이 공연합니다. 이화여고에서. 아.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왜 다 대답해요? 틈을 타서 삐짓고 들어가야 돼요. 페퍼톤스는? 아, 이화여고 하니까 생각나네요? 아, 네. 6월 21일, 네. 저희 양일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요. 야. 단독 콘서트 있습니다. 이 집 발매 기념 콘서트. 아, 너무 기대돼요. 제가 그때 게스트로 나가거든요. 아, 페퍼톤스. 네. 21일 날 게스트로 나가죠. 저는 객석에서 볼 거예요. 아. 보통은 대기실에 있다가 나가잖아요. 예. 그날은 객석에서. 지영 씨 공연 때도 항상 객석에서 봤었는데. 그쵸, 객석에서, 제가 다 노래할 때 뵀어요. 아, 저 봤어요? 잠깐 나가시는 것도 봤고요. 잘 보면요, 이기열 씨 공연하다가 졸고 그러세요. 자, 여기 문제 보내주신 것 중에서, 이번엔 페퍼톤스 앞으로 온 제목들, 그 노래의 그 곡들입니다. 3194가 상상 안 하고 선물 안 받겠네, 이 사람아. 닥터피쉬의 노래래요. 이런 게 있죠. 적대적이시네요. 아, 서진 씨는 재평 씨 여자친구 별로고 장원 씨 여자친구 되고 싶대요. 와. 야. 미안하다. 아. 제가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 네. 예, 여기서 아. 드디어 이제 저희 사이가 갈리네요. 아, 그렇군요. 아, 미안하다가 재평 씨한테 얘기한 네. 거였군요. 지인 씨. 아. 자. 그리고 김진주 씨가 김혜연의 참아주세요라는 곡이 있대요. 오빠의 건강을 생각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한 음악이래요. 박인혜 씨가 문제 너무 어렵대요. 이건 뭐 대학 입학 논술보다 더 어려울 것 같고. 3440님이 소녀시대의 키싱유. 이거 어때요? 입질 좀 옵니까? 그건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장현 씨. 역시 이제 슬슬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강현정 씨가 재평 씨한테 그냥 입술을 전화해가지고 노래 트는 게 아니고 입술을
쪽쪽 빠는 소리를 내면 안 되냐, 이거. 이런 소리. 이거는 저보다는 유열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저요? 전 이건 그냥 제 컴퓨터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소리들은. 캡처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제 그, 잠시 후에 두 분이 두 분의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분을 뽑아주셔서, 네, 이 오늘의 애장품을, 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영 씨 앞으로도 또 와 있는 게 더 있나요? 아, 그렇군요. 없나 봐요, 이제. 네, 없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사이에 두 분이 뽑아주시면 돼요. 진심으로. 예,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아유, 뭘요? 아, 장원 씨도 먼 걸음 하셨는데. 예, 예. 예. 거기가 대덕에 있는 단지잖아요. 아, 예. 집은. 청량. 집은 대덕에 있는 단지, 대전에 있는 대덕에 있는. 예, 학교. 학교고. 네. 아, 학교 옆에 살아요. 그리고 아. 지금 학교는 저기 청량리에 서울 캠퍼스. 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공연 너무 기대할 거 기대하고요. 또 지영 씨 공연도 예, 예. 또 멋지게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계속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요. 지어나가요. 지어나가야죠. 지어나가요. 건전한 관계. 제가 자. 유행어 남기나요? 아, 그러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네. 언제 장원 씨 꼭 또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뵀었어요. 네. 네. 자, 그럼 두 분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분 또 뽑아야 되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잠깐 또 다시 마이크 열어 놓을게요. 최영환 씨, 피터 본 앤 존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Young Fox. 'Cause I'm not the youngster, and we don't care about the young.
매주 월요일 예, 라디오 천국의 가장 젊은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모던 음악 만만세 이지영 씨, 신지평 씨와 예, 함께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7일 야화 특집. 자, 애장품을 드릴 분들을 직접 두 분께서 골라 주셨어요. 네. 예. 네, 지영 씨 먼저 발표해 주시죠. 어, 막 아, 떨릴 것 같아. 정말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예.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음악 만만세 하면서 이열 씨께서 4주 만에 뭐 지영이 실체를 벗기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좀 많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참 제 현재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지영 씨한테 온 사연이 폭주했었어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김민아 씨가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모든 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멋있으세요. 왜냐하면 순수하니까요. 이거 아, 왜 조용하세요? 저, 아니 어떻게 이거 전 이분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4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남은 한 커플을 잡고 지금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고르신 거예요? 저요? 지금 살짝 후회가 되는데 이미 말한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요. 김민아 씨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빼고 이거요? 왜요? 지금 모든 분들은 착각하고 계세요. 우리 지영 오빠는 거 우리 지영 오빠 왜 빼요? 차마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아 오늘 김민아 씨, 이지영 씨는 그냥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멋지다를 뽑으셨습니다. 정말 재수없다 너. 사실 원래 딴 거 후보도 하나 더 있었잖아요. 원래는 양말만 신는 게 좋다고 하신 분을 뽑으셨는데 이분을 장말 흰 티에 청바지가 저한테 관심 간 게 아니에요. 어. 양말 어디다 신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하니까요. 어, 순수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민아 씨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지영 씨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네, 그렇죠. 그 모습이 제일 멋있지 않나요? 이지영 씨는? 실루엣도. 가장 어떤 이지영 씨 어떤 상징 같은 티셔츠에 이 네. 모자. 모자. 모자까지 항상 쓰고 계시는 예, 그 모습이. 예. 저는 흰색 셔츠도 굉장히 멋있던데. 아, 하늘색이에요. 아니, 이지영 씨 공연 때 매번 아, 그때 입으시는 그거요? 그 셔츠, 항상 아. 그래서 공연 막바지쯤 되면 등이 다 젖어요. 아. 땀에 완전히 비 오듯이 돼가지고 그 모습이 전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모습, 근데 거리에 그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땀, 물 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분무기로 살짝살짝 뿌려가지고. 자, 김민아 씨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재평 씨. 네. 어떤 분이에요? 어,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모닝콜이라는 그런 그런 의미에 충실하게 네. 뽑아봤어요. 뭘 들으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유경화 씨가 천안강에 정말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는데 센스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그러고 시작하는데 제가 어, 똑같아요. 저 정말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요 네. 그렇게 받아요. 어떻게 정말 좋아요. 웬일이야? 이렇게 봐요.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예, 예. 네, 이 노래로 노래를 듣고 나서면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지고 네. 빨리 꺼야 돼서. 그렇죠. 네. 자, 김민아 씨, 유경화 씨 지금 연락처랑 주소를 저희 지금 콩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 그 두 분의 애장품을 선물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모던 음악 만만세에서 뵙도록 할게요. 장원 씨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